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세 가지 최혜병 특검법, 방송사법, 그다음에 이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 문제 등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다라는 입장을 하시죠? 밝혔습니다. 뭐, 필리버스터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같이 같이 하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는 네. 그 야칠당 다 참석하는 거예요. 예. 의석수가 있는데 예, 다. 예. 예. 그러면 이걸 순번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 국회법에 따르면 24시간 이후에는 표결로 처리할 네, 수 있잖아요.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민주당이 예, 중단시킬 겁니다. 아, 중단시키고 그러면 내일 통과시키게 되는 건가요? 일단 국힘이 아직 네. 필리버스터 안을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해야지 이제 그때 민주당 전략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안 했는데 미리 예. 뭐. 아 어떻게 아침에 뭐. 하겠다고 기자들에게만 이제 얘기했는데 아직은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니까 그 전에는 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겠죠. 높다고 봐야 네. 되는 네. 것이고. 그런데 필리버스터 오늘 제출하면 오늘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필리버스터 오늘 제출하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저는 내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필리버스터 안이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한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최대한 시간을 늦춰가지고 이를테면 지금 4일날 임시회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 바투게 해서 못 통과시키게 하는 전략으로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뭐 안 받으면 되니까요. 의장이 그걸 받아주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의장의 지금 강력한 이제 그 뭐랄까 하고 싶은 강력한 희망 사항은 네.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대정부 질문. 예,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무조건 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민주당이 최혜병 특검법을 상정해야 필리버스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 예. 대한. 예. 그러면 오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혜병 특검법, 아니요, 대정부 질이 먼저 합니다. 대정부 질이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최혜병 특검법을 상정하면 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고 예. 그러면 이제 본회의가 중단되고 예. 그 시간에 따라 이제 의장이 결정하겠죠. 그럼 방송사법은 오늘 방송사법은 예. 오늘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 계획에 따라서. 예, 예. 그리고 예. 저희는 오늘 오후에 과방위는 예. 방송장악 국정조사안을 발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예, 이게 예.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로 이제 예. 일정이 조금씩 수정될 것이지만 예.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더라도 7월 5일 날 또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예, 다시 예, 예. 시작되기 때문에 예. 반드시 통과시킨다. 예. 예. 그러니까 늦어도 7월 안엔 반드시 통과되는데 네. 지금 막 필리버스터의 뭐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네. 그거를 결정하는 주체들이 있잖아요. 네. 의장, 예. 그다음에 양당 원내대표. 네. 예, 그래서 지금 막 치열하게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게다가 7월 5일 날 개원하잖아요. 또 네. 그때 대통령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7월 5일 날. 예. 네. 그 의사가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7월 5일 날 개원 연설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아까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속보를 종합해 보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고통은 국민들에게 간다. 아, 본인부터 실천하십시오. 이번 국회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 본인 저기 대통령께서 디올백 건으로 아니 그 사과도 안 하고 그 디올백 받은 영부인이 주가 네. 조작 의혹을 받는 영부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외 순방 가고 창피하게 네.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민생에 관심 있는데 맨날 부자 감세만 합니까? 그러니까요. 간접세만 잘 거치고요. 예. 그다음에 투명한 월급쟁이 유리할 지갑들만 예, 유리할 지갑들만 지금 세금 꼬박꼬박 거치고요. 네. 부자 감세로 네. 지금 재정이 적자나고 있는 판에 무슨 민생 타령을 하십니까?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적자가 심각해서 사실은 지방에 지금 교부세가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해가지고 지방행정사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아니요, 보도까지 그렇죠. 나오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데 무슨 그러면 의원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7월 4일 날 6월 임시회가 끝나면 7월 5일부터 다시 네. 임시회가 다시 또 시작이 네, 네. 되는 거고 네. 이제 방송사법은 이제 통과가 될 텐데 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은 반드시 또 행사를 하겠죠. 안 할까요?
하겠죠. 예. 예, 그 거부권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래서 할 것이고 그럼 저희는 다시 시작할 거고 예,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이 무한 반복의 늪에서 그거는 대통령이 예. 대통령 다워지면 예, 이 무한 반복의 사슬은 끊깁니다. 저는 살다 살다 네. 본인 가족 특검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습니다. 다 받았어요. 좀 민망하죠. 아니 그러니까 창피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먼저 끊을 건 끊고 가야 되는데 그런 여지는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이해충돌이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예. 본인 가족에 대한 특검법을 본인이 거부하는 거. 사실상 최혜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입니다. 그런데 예. 이거를 또 본인이 거부하는 거. 이런 코미디 같은 정치와 코미디 같은 행정과 코미디 같은 권력 행사가 벌어지는데 언론은 언제까지 친윤 언론으로 있을 건지 워치독이 될 생각은 없는지 진짜 묻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오늘 오후에 열리는